안전과 교육을 제공하는 보금자리 지역 아동센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역 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에 의거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취약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가출 또는 맞벌이 등에 의해 적절히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소규모 가정 형태의 이용시설로 이용자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센터 내에서는 아동 가족의 욕구 파악 및 사례 관리, 상담을 실시하면서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보장 활동 및 빈곤 위기 아동 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정책 반영 활동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대상은 주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인데요. 이들은 경제 자원의 결핍, 가족의 정서적 기능 약화, 가족 갈등, 부적절한 부모 자녀 관계,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대처 수준,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과 같이 빈곤 가정의 아동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자주 노출된다면, 이는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정서적 위안의 부족과 같은 내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도전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격려하는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또 다른 보호 대상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기도 합니다. 사춘기 청소년에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의 궁극적 목표는 아동기에서 성년기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됨에 따라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집행 기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발달과 인지는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학생들도 시시한 험담을 하고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을 도발적으로 괴롭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교우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친구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친구에게 자신을 어디까지 드러내는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게 됨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 표정 관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을 이해해 다른 사람과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이 가능해지면서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관계 형성 속에서 외면적 자의식으로부터 내면적 자의식으로의 전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지역 아동센터의 멘티들은 저소득으로 인한 교육 기회와 문화 혜택 부족으로 학습 능력 저하, 그리고 문화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고 정서적 위안을 줄수 있는 학습 지원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문화 나눔 프로그램과 같은 정서 지원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역 아동센터 멘토링 프로그램 가이드 구성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학습에서 멘토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 조각, 멘토의 처방전, 위대한 발견, 복면대장 과정들을 재현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재현 상황과 실제 멘토들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만의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특성 잘 이해되셨나요? 이제 멘토 선생님들 삶 속에서의 고민과 노력을 에피소드로 담아 우리의 다음 세대 멘티들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우리 멘티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칭찬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멘티들의 정서적인 위안이 돼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잘했어. 너희는 앞으로 뭐든지 할수 있단다.
이 한마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듬어 주세요. 진정한 공감과 소통은 누구나 다 아는 이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고민하고 성찰한 진짜 삶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